조회수 2천만 회, 상식 파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인 프라이드 치킨은 생닭을 기름에 튀기죠. 이 레시피는 먼저 끓는 물에 닭을 넣어줍니다. 다 집에 삶은 감자 하나씩은 있잖아요? 닭이 익는 동안 감자를 으깨주겠습니다. 닭이 익으면 물에서 건져 살을 분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칼로 마구마구 다져주겠습니다. 다리뼈는 버리지 말고 킵해주세요. 감자와 닭을 섞어줄 건데 그 전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잘 뭉쳐지도록 밀가루를 살짝 첨가해줍니다. 원 레시피는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가 들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점성이 생길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아까 빼둔 다리뼈에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완벽한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튀김의 정석인 밀개빵을 입혀주겠습니다. 170도 기름에 닭다리를 튀겨줍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치킨 프라이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치킨 미트볼이에요. 치킨 미트볼. 사실 정말 상식 파괴의 레시피인데 맛도 상식이 파괴된 맛이, 그냥 잘 튀긴 프라이드 치킨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맛은. 왜냐면은 이걸 다졌잖아요. 식감 자체가 다진 식감이 나서 생닭을 먹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냥 만들어버린 그런, 말 그대로 그냥 다진 미트볼을 먹는 그런 느낌? 저는 여기에 감자랑 모짜렐라만 넣었는데 여기에 뭐 파프리카나 뭐 고구마나 큐브 뭐 치즈나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서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요리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데 치킨 미트볼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결론, 후라이드는 황금올리브 치킨.